맛집이라 해서 찾아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문 밖으로까지 줄을 서 있어서 기다릴까 말까 하다가 말았어요. 결국 다른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이왕 간 거 기다려서 먹고 올 걸 그랬나? 괜히 후회가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그래요. 생각했으면 끝까지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후회가 없잖아요.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하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목요일 첫 곡으로는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들으셨어요.
정말 그렇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말자 하고 말아버리면 아, 할 걸 그랬나? 괜히 나중에 드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겪어봐야 차라리 겪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겪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두고두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Right now. 그래야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안 날 테니까 일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사소한 것들도 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3794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학교 선배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올해 안에 군대 갈 것 같대요. 오빠도 저를 좋아하는데 군대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저는 고백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셨네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글쎄, 일단은 오빠의 마음을 확실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빠도 정말 3794님을 많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글쎄, 군대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늘 군인들도 다 연애를 하고 그러는 거겠죠. 군대 때문에 헤어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0893님, 살까 말까 망설일 때도 그냥 사버리는 게 맞겠죠?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꽃무늬 원피스 결제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뭔가를 살 때 웬만하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산 거는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는 편이거든요. 그걸 못 사서 두고두고 계속 생각이 나서 결국 사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꽃무늬 원피스라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샤랄란 원피스니까 사놓으면 언제라도 입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고민하고 있는 그 원피스 얼른 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에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배칠수 대리운전. 눌러보자 5888 딱 좋아. 대박아, 우리 집에 도서관 만들어볼까? 좋다. 그럼 우리 책 많이 보는 거다. 할 수 있다. 책과 놀잇감, 학습지까지 내 맘대로 골라 우리 집을 도서관으로. 내가 만드는 웅진 북클럽. 아이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세요. 너무 싸. 반쪽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쪽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봐봐, 파바통신 5월의 저녁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 가정의 달 선물이, 우와, 바나나와 딸기의 만남, 상큼 딸바롤에 반짝이는 샤이닝 플라워 케이크. 해피앱으로 다양한 혜택까지. 5월엔 파리바게뜨. 바람이 붑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이 바람의 진짜 주인공 궁금하지 않나요? 월드 IT쇼에서 확인하세요.
인공지능부터 5G, 자율주행과 블록체인 기술까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들과 만나세요. 2018 월드 IT쇼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날 괴롭히는 두통 그거 하나면 돼요. 그게 뭔데? 빠르고 잘 듣는 펜젤큐. 생리 통증 더 이제 그만. 아픔은 후 통증엔 딱 두통엔 펜젤큐. 장난 아닌데 지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바로 죽길래 지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너도 편안하게 앉은 채 어디 가지 말고서 그렇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밤 너를 위한 시간 볼륨을 높여줘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하루 두 시간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 약속.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사연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기념일을 보내는 모습이 참 부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0526님은 이번 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아내 몰래 이벤트 준비 중인데요. 성공할 수 있겠죠?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해서 너무 미안한데 말이죠. 아,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해서 이벤트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아, 어떤 이벤트일까? 너무 궁금하네요. 결혼 전에 프로포즈가 없었던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런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8100님, 꽃띠, 지난번에 3주년 결혼 기념일을 넘겼는데요. 아내가 선물 안 주냐고 따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올해를 시작으로 다음 결혼 기념일에도 계속 이벤트 선물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거겠죠? 하셨네요. 결혼 3년 차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때부터 시작인 건가? 3, 4년 차? 근데 8100님 이제 이게 그냥 안 물어본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거. 아내분이 분명히 속으로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주년이면 아직 신혼인데 아니에요? 아, 임피디님, 네, 뭐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아, 정말. 아니에요. 저는 늘 신혼처럼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외이길 바랍니다. 예외는 없다는 말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두고 본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그래도 한 10주년까지만? 그냥 뭐 정말 성대한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8100님,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마울 일 좀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세븐틴 고맙다. 그래도 못 같아 너가 어디 있던지 들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네가 섰던 그때 어렵다 내 맘은 짓궂은 장난이 다였나 봐 웃는 널 보는 내 기분이 뭔지 배운적 없어서 표현을 못해서 내 맘이 서툴러서 너의 내일이 되고 싶어서 오늘이 살아왔어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 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하 이 말을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하 이 말이 전해질 거야 고맙다 또 고맙다 뿐이지만 기다릴까
않을까 걱정돼서 하지 못했던 말 고맙다는 말보다 예쁜 면을 찾다가 고맙다고 하지 못했던 나 용서를 못했어 용기가 부족했어 사랑이란 말을 조금이라도 빛이 같다면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하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하 이 말이 처음에는 질까 변하지 않아 네가 나를 지운다 해도 우린 변하지 않아 서로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세븐틴의 고맙다 이어서 에이프릴의 파랑새까지 듣고 왔습니다. 8086님이 꽃띠 혹시 경상도 분이신가요? 말하실 때 억양에서 언뜻 느껴져요 하셨네요. 오, 작년에도 저한테 사투리 혹시 쓰는 것 같다고 사연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제 억양에 좀 특유의 쪽?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 봐요. 전혀 아닌데 저는 경상도가 아니라 세계 속의 경기도 출신입니다. 지금은 서울 살고요. 부모님도 지방 사투리를 쓰는 곳 출신이 없으신데 이런 말을 듣는 걸 보면 저의 말투가 좀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 없잖아 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저는 경기도 출신이라 예. 네. 2176님. 꽃띠. 아니요. 사투리가 어설프면 딱 티 나잖아요. 저는 경기도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 겁니다. 2176님이 꽃띠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곧 운동회를 하는데요. 얘가 나를 닮아서 체육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공도 차야 된다는데 걱정이네요. 꽃띠는 체육 잘 하셨나요? 하셨어요. 저는 좀 체육에 좀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반 대표 육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나가기도 하고 뭐 피구 하면은 그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멤버 있잖아요. 네, 약간 막 마지막까지 남게 되면 되게 막 어깨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막 괜히 굉장히 뭐랄까 에너제틱한 그런 사람이 순간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체육은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너무 뭐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딸인데 공을 차야 된다고요? 축구를 하나 요새는? 학교에서? 아무튼 그냥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는 응원과 즐기는 것이죠. 그쵸? 수란이 부른 스텝 듣고 올게요.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welling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next to you. Let me be on the line. Step, step, where do we go now? It feels like lost in a romance. Step, step, here we are halfway home. And we will never give up. Hush, you can't find your star. Yes, I know it's not so easy. Shining like
just remember this. Oh, tell me that we can get it over. If one of us gonna hurt me in the end, I will always be yours.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o while I'm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right here by your side. So don't you ever let go.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o while I'm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right here by your side. So don't you ever let go.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o while Where do we go now? 수란의 스텝 스텝 듣고 왔습니다. 이세미님이 전날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잤어요. 아침에 보니 얼굴이 부어있긴 했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크크크. 아, 피부 핑계대고 매일 라면 먹고 싶을까봐 걱정이네요 하셨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몇 번 반복되다 보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게 뭐 한두 번 잠깐이지 기대는 마시고요. 그래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김미영님은 육아지원 예산을 결제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윤수 걸으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안을 결제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 박준수 씨는 일자리 정책을 결제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민주주의 결제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선거 참여, 민주주의 지성의 실천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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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사랑꾼 권오준과 김인석도 함께합니다. 세 남자의 아찔한 수다, 어쩌다 남자. 화요일 이현우의 음악 앨범에서 확인하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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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꽃 같은 라디오 처음이지. 첫사랑 같은 설렘처럼 꽃향기 가득히 내게 담아줄게. 매일 너와 함께할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케이비에스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주인공 안미래를 통해 벌어지는 일상 속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나볼까요? 달콤한 미래씨 제39화. 언제 정신 차릴래? 조용한 사무실, 공휴 과장은 오늘도 혼자 시끄럽다. 순희 씨는 쉬는 날에 뭐 해? 저 친구들 만나서 놀아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도 순희 씨처럼 예쁜가?
아니 뭐 예쁜 애들도 있고요 아닌 애들도 있고요. 혹시 친구들 사진은 없어? 아 왜요?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아 없는데요. 아 그래? 아쉽네. 어? 아니 순애 씨 친구들 만날 때 나도 놀러 갈까? 어? 어때? 아 과장님이 왜요? 아니 뭐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잖아. 아닌데 그거 이상한데. 아니, 내가 뭐 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순애 씨를 아끼는 마음에서 순애 씨 친구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러지. 어? 하, 글쎄요. 그냥 밥 한번 사줄게. 어? 어? 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그래 한번 물어봐봐. 나이는 좀 있는데 엄청 동안인 오빠라고 그렇게 말해봐봐. 어? 과장님 혹시 순애 씨 친구들 소개받고 싶어서 그래요? 에이 설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공과장님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은 나이 많은 남자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내가 얼굴은 완전 동안이잖아. 안 그래? 어? 하, 과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친구들 단톡방에 물어봤는데요 다 싫대요. 아 뭐 한번 다시 아니 다시 한번 잘 얘기해보라고. 어? 아 죄송해요 애들이 완전 싫어했어요. 아 나 진짜 미래씨가 옆에서 찬물 끼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어? 시작. 벤치 앞에 눈에 띄는 그녀들 갈색 머리 환한 미소 좋아요. 착한 얼굴 내 맘에 쏙 들어요. 혹시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실래요?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잠시 앉아 얘기만 나눌게요. 그대와 둘이서 이 밤이 다 사드릴까요? 카페 모카 라떼 좋아하세요?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아니 오해 말고 말 좀 들어봐요. 잠시 앉아 얘기만 나눌게요. 오빤 그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
하지 마요. 혼자서도 잘 가요. 오늘따라 바람이 차갑네요. 오늘따라 달빛이 슬프네요. 달콤한 미래 씨에 이어서 장미 여관의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아 틈만 나면 인연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든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공휴 과장이 그런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이게 상사가 이런 식이면 정말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구나. 뭔가 괜히 끼어서 뭐라도 사주면서라도 만남을 좀 이어보고 싶어 하는 그 속마음? 정말 한참 어린 순애 씨한테 그 친구들한테 그러는 건 정말 아니죠. 그쵸?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가 되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날 때는 그냥 뭐 연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아유 정말 너무 억지스럽네요. 몇 번을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한번 사주고 한번 물어봐봐 계속 반복이네요.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휴 과장님 그쵸? 그러면요 마틴 게릭스 트로이 시반이 함께한 There for You 듣고 와서 여러분 이야기 더 만나볼게요.
gotta be there for me too. 마틴 게릭스, 트로이 시반이 함께한 There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크고 나서 보니까 엄마들에게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연이 몇 개가 와 있는데 안수진 님이 8살 우리 딸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려고요. 빈 술병을 모아서 가게에 갖다 주면 동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이 남편한테 자꾸 술을 마시라고 하네요. 길 걷다가 빈 술병만 보이면 얼른 뛰어가서 주워오고요. 하하, 우리 딸 어쩌면 좋을까요? 하하 하셨네요. 아, 근데 이거 어린 마음에 괜히 막 그 모으는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억? 추억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앞으로의 경제관념이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딸아이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남편분이 옳다쿠나 하고 술을 계속 마실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그쵸? 3340님, 아직 엄마밖에 모르는 순하디 순한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아침엔 등교할 때 친구 기다리게 한다고, 또 숙제 빨리 안 한다고요. 남은 그렇게 배려하면서 아이들에겐 그러지 못하네요. 꽃띠는 나중에 아이들 키워도 안 혼내겠죠? 꽃띠 목소리로 혼내는 거 상상이 안 돼요. 하트 하셨는데, 글쎄, 저는 아이를 아직 키워보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 상황에 왜 아이를 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뭐 공공장소에서 요새는 좀 자유롭게 잘 뛰어놀 수 있게 두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아, 임피디님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요? 다른 쪽에 피해가 가더라도? 말실수. 말실수 하셨네요. 그쵸? 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를 잡아놓지를 않을까? 부모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FM적인 건가? 그런 편인가요? 그래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듣고 계신 부모님들, 공공장소에서는 아이를 잘 교육시키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결혼도 아직 안 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약간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안 혼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엄하게 자라서 그런지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목소리로 혼내면 좀 더 무서울 수도 있죠. 누가 학원 안 가고 놀러 가랬어? 혼난다? 안 무서워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안 무서워요? 어쨌든 어떤 목소리로든 교육은 확실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부터 하고 있어. 자, 여자친구의 밤이라는 곡 듣고 올게요.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깜깜해
여자친구의 밤 듣고 왔습니다. 3604님이 현실 사회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시골 동네를 걸었는데요. 꽃띠 라디오 들으면서 걸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하셨네요. 현실 사회의 냉혹함. 24살? 4살인데 이런 냉혹함을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저는 약간 일을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첫 작품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모르는데 어른들과 싸워야 하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냉혹함인지도 모를 만큼의 그런 너무 순진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것을 느끼게 돼서 참 그 기간을 겪고 나서 저는 아 스스로 내가 좀 성숙해졌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참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혼자 같고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힘이 꼭 날 거고요. 성장했다고 스스로 느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산을 넘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인생에 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비우고 저와 함께 하면서 그냥 산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0391님. 누나, 요즘 학교 체육 시간에 탁구 치는데 너무 재밌어요. 하하, 누나도 함 쳐보시길 하셨네요. 저 탁구 쳐봤어요. 그 회사, 소속사, 예전 소속사에서 그 팀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탁구를 배웠거든요. 위에 뭐 실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남자분들한테 배워서 그날로 남자분들을 다 이겼습니다. 제가 정말 운동을 잘했나 봐요. 그쵸? 하다 보면 너무 승부욕이 발동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좀 못 쳤을 수도 있고요. 쉽게 남자를 이길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네.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투자 타이밍이 어렵다면 타! 커피 타는 바리스타 리듬 타는 세뇨리타 사막 타는 낙타 살 때 타 할 때 타 알려준다 유한타 유한타 T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유한타 증권 T레이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반총물 3% 할인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반총물 3% 정리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을 찾을 때 어디? 어디긴 반쪽사랑이지. 와 반총물 정말 많다. 검색창에 반쪽사랑. 당당하지만 겸손하다. 냉정하지만 따뜻하다. 치열하지만 때론 자유롭다. 이것이 아우디 A6만의 프로그레스. 당신의 프로그레스로부터 아우디 A6.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우디 A6를 만나보세요. 사장님, 처음으로 가게 내신 거죠? 오픈하기 전엔 좋을 것만 같았는데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재료 준비, 레시피, 홍보에 알바까지. 일단 알바부터 구하세요. 알바는 경험 있는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능숙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처음은 누구나 쉽지 않대요. 사장님도 사장님이 처음이잖아요. 여보세요? 아, 알바만 보고 전화 주셨구나. 알바, 문으로 뽑아보세요. 알바의 신기술, 알바문. 89.1MHz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입니다. 8659님이 퇴근길에 꽃띠 볼륨 듣는 게 낙이었는데 점점점 한 달 뒤에 떠난다니요 유유. 아쉬운 마음에 꽃띠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 중에 1번은 이겁니다. 꽃띠의 까마귀 소리 다시 듣기 부탁해요 하셨네요. 아니 슬프다는 사람이
이걸 시킬 일이에요? 슬프다는 사람이? 참, 이 와중에 꼭 들어야겠나요? 여러분이 뭐 원하신다면 깍! 깍! 아니, 이게 왜 나왔었죠, 우리? 아, 제가 블랙스완 닮았다고 그 옷을 약간 그때가 좀 추울 때쯤이었죠. 털 옷을 좀 입고 왔었는데 블랙스완 같다고 좋게 말씀해주시는 우리 볼륨 가족들도 있었지만 까마귀 같다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그랬죠. 아무튼 네, 깍! 아유, 이게 버킷리스트라니요. 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고운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깍 이런 거 말고. 멜로망스의 욕심 듣고요. 우리 3부에서 만나요. 3부에서는요. 조충현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거짓말 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해도 사랑이란 무거운 단어 앞에서 오래된 만큼 멀어질 수도 있단 사실을 알았었지. 지금 함께 웃고 있는 널 보며 친구로 쌓아왔던 이 추억들을 앞으로 만들지 못하게 될까봐 내 맘을 감췄었지.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조차 못하는데 나를 편히 대해주는 널 보며 친구길 바라는 말인 것 같아서 고백해보겠다. 어젯밤 다짐도 함께 멀어지게 pure.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when she thought up that I should be with you. But it's time to face the truth. I will never be with you.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선의의 거짓말도 참을 수 없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꼭 밝혀내야겠다. 그 마음이라면 이곳에 문의하세요. 거짓말 탐지기! 오픈 스튜디오의 온 청취자들에게 과한 인사를 건네는 남자 조충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과해. 식욕이 강한 여자예요. 안소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윤 씨는 뭐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나요? SNS 보니까 거의 뭐 생생정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생생정보 작가십니까? 네.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잘 그렇게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돈을 벌면 거의 먹는데 80% 이상은 써요. 옷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먹는데 이렇게 왜 그럴까? 써버려요. 네? 왜 그럴까? 몰라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저렇게 애기 목소리 내는 게 오늘따라 참 잘 어울리네요. 깎아놓은 밤톨 같아가지고. 밤톨이에요? 밤톨. 오늘 촘촘이 밤톨. 오늘 밤톨 할 거야. 네, 촘촘이. 아, 촘촘이었나? 촘촘이? 촘촘이. 촘촘이. 네. 촘촘이. 왜 톰톰이라 그러지? 홈톰이, 포포도도도 이렇게 혀를 없애지 그래요. 왜? 자, 아니. 귀여워! 잠깐만. 고마워! 아니, 충현 씨가 항상 예. 오면 오픈 스튜디오를 그렇게 본다면서요? 아, 네네. 청취자라도 있으면 과하게 인사를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팬 관리 차원이신 거죠? 네, 꽃띠 팬분들을 저랑 네. 함께 이제 뭔가 흡수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네, 아. 남자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얹어서 가자. 네,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해서 충현 형 네. 잘생겼어. 이렇게 해준,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꽃띠 팬분들이 아주 그냥 네. 인성이 최고예요. 인성이 거의 조인성이야. 저번에 선물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 팬들한테 오빠가. 제가 선물 사달라고. 아,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선물, 네, 선물 막 이렇게 보내줘요. 나는 왜 난 없어? 막 이렇게 그렇게 했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네, 외면하시긴 했는데 인성은 참 좋아요.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코너 소개 충현 씨가 해주세요. 예. 네. 거짓말 탐지기는요. 애인 배우자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아이의 행동을 믿어도 될지 궁금할 때 우리 상사가 하는 행동 대체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할 때 저희가 판독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희가 파헤쳐드릴게요. 네. 홈페이지 거짓말 탐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죠. 소민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과 마이크는 무료입니다. 네, 실시간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틴탑의 서울밤 듣고 와서 거짓말 탐지기!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걱정은 잠깐 다 It's alright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서울 밤 아름다운 밤에 반짝인단 말이오 한마디가 떨들이 밤에 내 맘에 내 맘에 들려오네요 이 뜨거운 가슴에 너가 도전해
꽉 차게 아껴둔 시간 매번 너를 쓰네 If you want nobody there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오늘 밤도 넌 날 설레게 해 잠은 이도시 있어 우리 나는 love scene 시작해 걱정은 잠깐 다 It's alright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설 밤 아름다운 밤에 반짝인단 말이오 한마디 별들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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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은 내 맘에 들어오네요 이 뜨거운 가슴에 널 가둬둘래 밤으로 누가 밤에 그녀는 나의 밤 채우고 너를 노래해 오늘도 설밤은 더 내 밤은 길이 조금은 놓쳐 slow down 너는 여전히 flower 밤이 깊어도 나 위해 넌 더욱더 빛나줘 come along 두꺼워진 밤 공기는 그대로 깊어가는 이 밤이 지나도록 스쿨 FM 김유원의 볼륨을 높여요. 조충현 아나운서,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함께 거짓말 던지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심인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부서를 옮겼는데요. 크게 힘든 일은 없는데 문화적 충격이 큽니다. 이 부서의 부장님은요. 이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꽃이 활짝 폈네. 꽃이 가장 안 피는 도시가 어딘 줄 아나? 글쎄요. 어디지? 어디지? 바로 시드니. 부장 센스 너무 웃겨. 그치 그치 충현 씨 너무 웃기지? 아, 네 뭐 조금 웃기. 아이고. 네. 내가 좀 웃겨. 그러면 난 더 문제를 내볼까? 소가 계단을 오르면 몸에 뭐가 돋을까? 도대체 뭘까? 궁금 궁금. 모르겠어요. 바로 소름이 돋지. 대박. 소름이래요. 부장님 이런 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웃겨? 개그맨 뺨친다 진짜. 아 웃기다. 어? 임보 씨는 재미가 없나 봐. 어? 아니 뭐 재밌어. 왜? 잠깐만 임보 씨. 임보 씨 스타일 아니야? 네? 아니 맞아요 맞아요. 난 진짜 너무 웃긴데 임보 씨는 별로 웃음이 없나 보다 되게. 아니 지난번에 있던 부서는 이렇게 재밌는 사람 없지. 나는 여기서 진짜 많이 웃어. 우리 부장님 때문에. 부장님 너무 재밌어. 재밌지 재밌지. 아 그러시구나. 임보 씨 지내다 보면 배꼽이 빠져 돌아다니고. 이렇게 대부분의 직원이 이런 반응인데요. 저는 뭐가 웃긴지 모르겠고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과연 직원들이 정말 재밌어서 웃는 걸까요? 이거 사회생활 하는 걸까요? 저도 덩달아 이렇게 해야겠는 거 맞죠? 충현 씨가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다른 직원들은 진짜 재밌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하네요. 거짓말 탐지 위원회에서 조충현 안소미 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분은 아재 개그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네. 네, 개그맨인데요. 네. 이게 행사를 가다 보면 그 주위에 계신 아저씨들이 항상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거든요. 안소민 씨, 실제로 보니까 별로네. 멍이요. 뭐라면서 막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너무 싫어. 듣기만 해도 너무 싫어. 네, 재미없어요. 이러면은. 재미없어. 뭐 빵집에 가면 재밌지. 막 너무 짜증나는 거야. 행사 갈 때마다. 재밌다. 항상 계세요. 재밌지, 재밌지. 트로트 행사를 가든, 어디 행사를 가든 항상 계세요. 그게 좀, 방금 건 좀 웃기긴 하네요. 재밌는데? 저는 근데 이거 약간 소름 이런 거 너무 좀 웃겼어요. 소름. 소름, 속 올라가는 소름 이런 거 웃긴데 나는. 아젠가 봐.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나 내볼까요? 네네네. 찾아봤는데. 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지루한 중학교?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로딩 중.
아, 로딩 중. 아, 너무 재밌다. 로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아. 네, 진짜 아재.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보드가 있어요. 웃으면? 네? 네? 보드가 웃으면? 보드? 네. 보드? 네. 보드 탈 때 그 보드요? 네. 보드가 웃으면? 모르겠네요. 네. 킥보드 막 이런 거? 아. 너무 싫다, 진짜, 오빠.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자. 제가 약간 언어 유희에 약간 잘 없는 편인데, 네. 이것들은 그다 웃기지가 않네요. 왜 이럴까요? 저는 흔들린 우동 이런 거에 되게 잘 웃었거든요. 아, 흔들린 우동? 이게 뭐예요? 네. 그냥 흔들린 우정인데, 흔들린 우동 하니까, 아. 우동이 흔들리는 게 상상돼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그럼 그 약간 19세 네. 그 영화 제목도 되게 웃긴 거 많잖아요. 어떤 꼭 거요? 19세로 가. 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네 이모를 찾아서. 미쳤어 정말. 아, 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뭐 결과를 내야죠. 이 아. 거짓인지 진실인지. 네. 이건 사회생활의 일부죠. 리액션 너무 세. 네. 리액션 센 그냥 사회생활의 일부 같아요. 이게 저처럼 약간 그런 거에 빵빵 터지는 사람도 진짜 실제로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여자들이 싫어하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뭔지 알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 스타일인데. 어? 그럼 지금 안소민 씨 얘기한 거 지금 되게 약간 네. 사회생활하신 거 아니죠? 어떤 거요? 지금 방금 전에 막 여러 가지. 아, 뭐 그런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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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예원 언니는 예원 씨가 되게 원래 착하게 되게 잘 웃음이 많으신 분이고 아. 약간 웃음이 없는데도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잘 안 웃는데 네. 리액션은 막 보이는. 높으신 분. 잘한다. 난 연기자잖아요, 오빠 저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연기자죠. 아,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거짓으로 판명을 거짓입니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연을 몇 개 더 볼게요. 백승엽님 읽어주시죠, 충현 씨.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저의 담임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세요. 근데 선생님과 대결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기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겠다고 하거든요. 막상 근데 이기면 다른 말을 하세요. 이거 연습게임 연습. 네, 다음에 다시 하자. 그렇게 못 얻어먹은 아이스크림이 10개는 넘습니다. 10번이. 야,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면 피자 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거 진짜 사주실까요? 어, 한번 거짓말을 하신 분은 계속 거짓말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안타깝네요. 아, 체육 선생님 왜 이렇게 못 이겨? 그렇죠? 어,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래놓고 10번 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스스로도 찔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봉급이 얼마 안 돼요. 아유, 맞아, 안 돼도 이런 건 그렇죠. 사줄 수 있다. 에이, 이거 안 돼도 이거 사줄 수 있다. 한 번은. 한 번 정도. 그럼 피자 한번 쏘면 되겠네 이번에 그러면 선생님. 한꺼번에. 네, 그 아이스크림 다 쏘는데 피자를 어떻게 써요? 참. 빵이야. 아 이렇게. 네, 3981님. 아니, 우리 남편이 그 드론을 샀어요. 그 5만 원 주고 샀다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드론이 진짜 5만 원밖에 안 하나요? 아. 어? 어때요? 두 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드론을 산 적이 있어요. 너무 큰 거 비싼 거는 처음부터 날리기가 막 이렇게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만 원, 2만 원 얼마 안 해요. 네, 그 있어요. 그 조그만 거 있어요. 얼마 안 하는 조그만 거. 어. 그게 한 이 정도 가격이고 진짜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건 진짜 비싼 거예요. 그렇죠. 아,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아 이게 가격이 그래도 천차만별이네요. 네. 딱 봐도 딱 좋아 보인다고 비싸 보인다고 그건 비싼 하셨는데 거예요. 네. 5만 원짜리 그건 되게 조그만 거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이건 되게 싸 보인다. 날아가는 정도? 요게 진짜 그 5만 원짜리고. 그래,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드론 사가지고 남자들이 그 혼자 아, 사는 카메라 찍는다고 올려가지고 진짜로 들어. 어? 들었다고요? 어, 드론. 드론, 네. 드론, 드론. 아무튼, 예, 조심하세요. 어, 진짜 그런 소문. 뉴스 나왔어. 아, 진짜 안 되겠네요. 2892님이, 우리 아들이 엄마는 진짜 날씬해. 배만 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날씬한 거 아니죠? 살 빼라는 얘기죠? 하셨어요. 예. 그, 뭐,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빼는 게 좋겠죠? 빼라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빼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좀 걷기 네.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한번 네. 뭐 가볍게 그렇죠. 운동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거짓말 탐지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인 유승우의 너 그리고 너. 흔히 나오는 뻔한 사랑 이야기 왜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까 내 옆에 있는 이 마이크를 잡고 난 이 노래를 불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흔한 연인들 얘기 왜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까 내 옆에 있는 이 기타를 잡고 난 이 노래를 만들어 나만은 너만을 사랑했다고 조금은 네 생각이 나는 걸 나는 어떻게 하니 나만이 너만을 그리워한다고 조금은 네 얼굴이 떠올라 나는 어떻게 하니 유승우가 함께한 너 그리고 너 듣고 왔습니다. 사연을 또 만나볼게요. 네. 오수현님 읽어주시죠. 충현씨. 네, 제가 최근에 일이 힘들어서 한숨을 쉬고 있었더니 남편이 너무 힘들면 쉬어. 내가 벌게 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고맙긴 한데 저 진짜 쉬어도 될까요? 그냥 인사말이겠죠 이거. 일단은 근데 이거 진심은 진심이죠. 그렇죠. 너무 힘들면 쉬어라고 네. 하는 게 그냥 맞아요. 나오는 말은 아닌 것 이번에 같아요. 이번에 이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이 됐네요. 든든하다, 멋지다, 그렇죠?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면은 저희 남편이 이제 쉬어 개그맨 생활만 하고 방송 접고 네. 이제 쉬어 놀러도 다니고 이제 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진짜 쉬라고 했어요? 네, 진짜 쉬라고 했는데 네. 버리가 일단.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하대요, 남편이. 그리고 소미 씨는 일을 해야 되는 성향이죠. 저는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막 맞아요. 이렇게 네. 많이 뭔가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무조건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죠. 그렇게 막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소미 씨는. 근데 여기서, 네. 근데 여기 진짜로 남편이요. 그냥 인사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와이프가 일이 힘들어도 한숨 푹 쉬는데 진심이지. 그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진짜 진심이란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492님 읽어주시죠. 소미 씨. 옆자리에 앉은 직원이 제 자리에 방향제를 놔주더라고요. 저한테 냄새내냐니까 아니라고 자기 거 산 김에 같이 샀다고 하는데 저한테 냄새나는 건가요? 이거 정확히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아니 근데 사진 보고 냄새를 어떻게 알아요? 네. 방향제를 어디다 놨을까요? 약간 스타일 보면 조금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스타일 보면? 그래요?
외모로 사람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 오빠 침 냄새 나요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말을 안 해야겠네. 네, 오늘 향기를 막 품고 오셨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소희 씨가 네. 향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촘촘이가 다정과. 네. 촘촘이 사, 네. 결혼식 사회를 봐주셔서 충현 씨한테. 네. 아 굳이 안 사줘도 되는데 내가 냄새 나요? 아, 냄새나서 그렇죠. 아 제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 네. 심지어 충현 씨한테 향수를 못 쓰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전 뭔지도 몰라요. 그냥 네. 사주는 거 썼어요. 남자는 이렇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유, 그냥 쓴다? 훈훈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아, 네? 그래요. 4492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니, 냄새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좋게 생각해보고요. 맞아요. 일단 같이 해보고 스스로 냄새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깨끗이 씻고 스스로를 정돈해보고 맞아요. 그렇게 네. 뭐 신경 쓰인다면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FX의 추 듣고 올게요. Neovision.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처럼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꽃망울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전문가라는 이름의 홀씨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민들레의 열정과 희망을 닮은 우리는 전문대학입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형식아,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돈? 우연?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 아닐까요? 선배님, 수목 드라마 슈츠 느낌이 어떠세요? 슈츠라,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고 우리 둘만 잘하면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인생 드라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동건, 박형식의 특별한 브로맨스가 궁금하신가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너무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법정 플레이 슈츠에서 확인하세요.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느껴지는 그들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놨는 걸요. 볼륨을 높여봐요. 지금 그댈 힘들게 하는 것들은 잠깐 내려놓은 채 그댈 위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4부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충현 아나운서와 개그맨 안소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볼륨 가족들이 보내주신 거짓말 탐지 사연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님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이 싫은 걸까요? 하셨네요. 속상해 속상해 3080님. 진짜 속상하다. 싫은 건 아닌데. 아, 소주 한잔 드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이거 솔직히 싫은 건 아닌데. 현실이잖아요 결혼은. 맞아요. 그러면 돈도 그렇죠. 뭐 집도 그렇지만 신경쓰기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요. 이게 약간 현실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면 되는데 솔직히 그죠?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가면 돼요. 뭐 그냥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또 지금 각자의 벌이대로 또 볼면서 네, 맞아요. 서로 그냥 네. 힘 대주면서 네. 많은 뭔가 욕심이 없으면 맞아. 해도 되는데 지금 여자친구분이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받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주호이한테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다는 건 여성분들이니까. 아니었어요. 네.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네. 근데 나는 막 이런 그런 뭐 이렇게 돈 비용적인 거 네. 뭐 이렇게 환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서로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저도요. 그게 서로 믿고 사랑하고 그런 거면 뭐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피디님은 밖에서 고개를 되게 끄덕끄덕거리고는 계신데 이게 네. 뭔가 진짜 긍정의 끄덕끄덕거림이 아니라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 끄덕끄덕 이렇게 여기서 끄덕끄덕해줘야 이미지는 네. 내 좋은 이미지가 웃는 게 아니야. 끄덕끄덕 해봐 네. 그래요. 일단 좋겠어요. 네. 이게 뭔가 결혼이 싫다고 해서 3080님이 싫은 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네. 이건 절대 아니니까 잘 한번 대화해보세요. 우지현님 소민 씨 읽어주시죠. 반톨? 네. 네. 제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매일 요리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외식을 하자고 해요. 저 힘들다고 오늘은 나가서 먹자고 하는데 제 요리가 맛이 없는 거죠. 남편이 없을 때 연말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막 뭔가 맛있는 음식 아내가 해주는 거 막 먹고 싶으면 그래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네. 근데 진심으로 정말 힘들까 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제 네. 남편이 요리해 주는데 저는 이제 설거지 하는 것도 보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되지. 그럼 저희가 하면 되지. 힘들면. 내가 하지 하긴 하죠. 근데 나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나가서 먹자. 시켜 먹자.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리 후딱딱 그냥 뚝딱뚝딱 금방 잘해요. 그렇게 출중한 미모의 요리까지. 대박이다. 이제 진짜 복받은 남자네요. 아웃신스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네.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우 잘해. 아우 자랑해. 내가 또 정말 잘하시는 걸 잘 자랑하시네요. 꽃띠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이런 거 처음 봤네. 살기를 느꼈어요 여기서. 알았습니다. 저 별 표정 안 지었는데. 아 왜 약간 느낌 잘해 막 이러는 거. 아니 잘해는 조충현 씨가 한 거고요. 저는 네. 자랑해라고 했습니다. 자랑해. 아 여기서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그래. 멋지시네요. 부럽습니다. 계란. 저는 뭔가 북어국인 줄 알고 먹었는데 네. 북어는 없고 뭔가 네. 네. 네, 북어 맛이 났어요. 근데 네. 계란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란에서 북어국만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어유 팔불출. 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오빠 어제 외박했어요? 약간 느낌이 외박한 느낌인데. 파이팅! 알았습니다. 네, 큰일 날 소리예요. 자, 네. 이어서 게시판 사연 만나볼게요. 민정님의 사연이요. 민정님이에요? 네. 제가 요즘 제빵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빵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빵 학원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항상 남자친구를 만나요. 근데 남자친구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빠! 짜자잔! 오늘은 꽈배기 빵. 어때? 모양 괜찮아? 우와, 완전 맛있겠다. 나는 자기가 만든 빵이 진짜 맛있더라. 자기는 진짜 소질쟁이야.
어, 진짜? 괜찮아? 언니 먹어봐봐. 완전 맛있다. 대박. 내가 먹어본 빵 중에 제일 최고야. 나 방금 라면 먹고 왔는데 라면 먹는데 또 들었고. 약간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친구거든요. 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 남자친구가 이상합니다. 짜자잔! 오늘은 피자빵!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지. 어, 그럼! 피자빵 진짜 모양 예쁘다. 근데 나 이거 집에 가서 먹을게. 왜? 아, 방금 밥을 먹고 와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 진짜? 그럼 맛이라도 보지, 응? 아니야, 집에 가서 먹고 알려줄게. 그거 알았지? 아, 지난번에도 크림빵 갖고 왔을 때 안 먹었잖아. 이제 빵 질린 거야? 내가 질린 거야? 아니야, 나 빵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 진짜 배불러서 그래. 자기가 만든 건 다 줬지. 이따가 먹고 또 인증샷. 오케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요즘 빵은 잘 안 먹더라고요. 이제 질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준 게 맛이 없는 걸까요? 맛있다는 거 거짓말이죠. 아, 누가 온 걸까요? 영구가 온 걸까? 땡칠인가 온 걸까? 그렇죠. 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신이 온 거예요. 네, 정준하 씨 같은 느낌으로. 네. 빵 하니까 딱 그분이 네. 생각나가지고. 코가 다 막히고. 네. 오, 넌 이렇게. 신동증 걸린 환자. 잘 살렸죠. 아, 근데 잘 살린 거 맞나요? 괜찮아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네, 네 귀여웠습니다. 아니요, 네. 어, 민정님이 보내주셨다고 또 흥분을 하셔가지고. 살렸어. 네. 살리려고. 빵이 질린 걸까요? 거짓말 탐지 위원회 또 위원분들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전에는요, 정말 뭐 라면을 먹어도 꽈배기 빵이 싹싹 들어갔거든요. 이 두 달 정도 지나면 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항상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 네. 빵을 먹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럴 그럼요. 수도 있긴 하죠. 솔직히. 네. 근데 그래도 먹어볼 수는 있잖아요. 한 입 먹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아. 다 먹으래. 맛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 이분한테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두 달이었나 봅니다. 어, 잔인한 말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빵을 못 받아주는 거지. 이제.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생각엔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만든 게 맛이 없나? 맛이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내 남자친구 있으면 일단 실제로 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이거 좀 빵이 오늘 좀 짠 것 같아. 아니면 어저께 만든 거는 좀. 자기 좀 빵이 짠 것 같아. 손 좀 씻고 만들어. 막 이렇게. 그런 게 조금.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네. 이 친구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조금 맛이 없어서. 아, 오히려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좀 어떤 건지 평가를 해달라. 네.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주면 예. 빨리 고쳐가야 된다. 한번 평가단이 되어달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거짓말 탐지기 게시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청하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올게요. 사랑은 아직 거려 마음을 전해도 닿게는 아직 거려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해 손에는 너 미리 말해두지만 나만의 너의 파일럿 아침에 너가 좋아하는 색을 입어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난 믿어 싫다고 왜 신경 안 써 never give up 별들이 떨어져 어서 소원 빌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You make me feel better baby 누구보다 잘하는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목요일은 조충현 아나운서,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거짓말 탐지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숙까지 몰랐네. 자, 거짓말 탐지기 함께합니다. 볼륨 가족들의 거짓 혹은 진실을 알고 싶은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조충현 아나운서부터 읽어주세요. 네, 안정민님이요.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지 석 달째. 저와 있을 때는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요, 1kg도 안 빠졌어요. 어. 매일 입맛 없다고 하는 여자친구, 저랑 없을 때 많이 먹는 거죠. 맞죠? 예. 네. 이거는요, 석 달이 그렇죠. 지났잖아요. 그쵸. 예. 네.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1kg도, 1kg도 안 빠졌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게요. 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좀 길긴 기네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너무 깁니다. 금식을 네. 한 일주일만 해도, 네. 기도원만 가도요, 살 쪽쪽 빠지거든요. 금식 네. 그냥 하루 이틀만 해도 네. 빠져요. 그럼요. 빠져요. 네. 금식이 아니더라도, 세 끼 다 먹더라도, 저녁에 산책이라도 꾸준히 석 달을 했다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남자친구분이 같이 운동을 하세요. 네, 같이 산책하자. Tonight. 오늘 tonight. 오늘 바로 하세요. 네. 네. 오늘 바로 산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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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래요. 0928님이 충현 씨 읽어주실까요? 네, 엄마가요. 매일 밥 차려놨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항상 안 차려져 있거든요. 지금도 빨리 나오라고 화내시는데 저 지금 나가야 하나요? 야, 한 5분 있다 나가세요. 진짜 이때 좀 약간 짜증나요. 다 차려놨다고 갔는데 항상 안 차려져 있어. 맞아요. 항상 그렇죠. 왜 그러지? 우리 엄마들은 왜 그럴까요? 엄마 학교 갈 때도 야, 왜 일어나 7시야 하고 일어나 보면 거짓말이야. 아침 6시고 거짓말이야 진짜. 진짜 다 차렸다 얼른 나와. 정말 다 차려진 듯이 네. 얘기하는데 맞아. 나가면 그냥 반찬 아직 네. 아직 밥도 안 돼 있어. 밥도 안 돼 있어. 급하신 어머님들. 그다음에 항상 아빠 모시고 나오라 그러고. 아, 너무 짜증나. 아니, 네. 근데 왜 진짜로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왜 차리기 시작도 안 했는데 엄마 심심하니까 이렇게. 차릴 때. 그런가? 어머님들이 약간 그 호르몬 변화가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닐까? 자,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요.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2998님, 소미 씨 읽어주시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동갑인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부에 시기라서 대학 가고 다시 만나자고요. 진짜 대학 가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이거 뭐 아니요 기후 떠나서 풋풋하다. 네. 이거 정말 뭘 풋풋해. 고3인데 알 거 다 아는데 뭘 풋풋해. 아니, 풋풋할 수 있죠. 풋풋하지. 네. 이 남자는 지금 말을 참 이별을 이런 식으로 하네. 뭘 대학교 가서 만나기는 아주. 만날 수 있죠.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른 여자 손잡고 있는 거다 딱 보인다 이제. 에이,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 내가 그래봐서 알아. 아유, 진짜. 당했구나. 아니요, 제 친구가. 본인 내기면서. 아, 진짜 아니야, 나는. 아니, 근데 진짜로 공부를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자, 뭐 이런 의견일 수도 있는데. 맞아. 대학교를 가고 나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라는 거는, 근데 진짜 남자친구 입장에서 정말 대학 가고 정말 연락을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 진짜 좋은 대학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볼까요? 네. 우리. 만약에 대학 가서 네.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꼭 한다. 언제인 줄 알아요? 군대 갔을 때.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왜? 2998님, 저한테 저 DM 좀 보내줘요. 네. 진짜 저기 대학 가서 어디 대학 갔는지. 네. 진짜 연락 왔는지. 결과를 네. 한번. 네. 네. 아, 그냥.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보자고요. 내년 초에 봐요. 네.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멋진 네. 여자가 돼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 봐요. 좋아. 네. 아니, 남자친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네. 아직 아닌데 또. 그러네. 그렇게, 너무 웃기지 마요. 풋풋하게 생각해요. 네. 미안해요. 네, 이민재님이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엄마가 저보고 가수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고 해주거든요. 저 진짜 가수할 정도일까요? 하셨네요. 오디션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도. 네, 이거는 부모님의 네. 의견 말고도 다른 객관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위분들한테도 좀 들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네. 노래방만 가도 알 텐데요. 뭐. 맞아요. 주변에 친구들 반응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꽃대도 노래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죠. 막히지. 예. 와. 바이브. 요 바이브. 그냥 나오는 바이브가 아니었네. 야.
와, 돌고래 허밍 같은 느낌이야.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거짓말 탐지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아, 소미 씨 노래 네. 잘한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 벌써 갔어. 그러니까요. 아, 우리 소미 씨. 소미 씨가 잘 꺾잖아요. 나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볼륨을 높여야지. 여기 행사장 아니에요. 아, 소미 씨 곡이에요, 이거. 네, 여러분 술 한 잔. 오늘 술 한 잔 하세요. 술 한 잔. 네, 제목, 제목 술 한 잔이에요. 안소미 술 한 잔. 한 소절만 듣자, 자. 술 한 잔 따주세요. 술 한 잔 따주세요. 여기서. 오늘은 꼭 취해볼래요. 어우, 잘해, 잘해. 오늘 같은 날도 있겠죠. 아, 노래 좋다. 있겠습니다, 네. 아, 잘 들어봤고요. 요 정도면 이민재 씨 가수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어, 너무 잘하네요, 소미 씨. 앞으로 잘한다. 저도 한번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네. 아, 되게 좋아. 제일 좋아한다, 지금껏. 자기 노래 나오니까 제일 좋아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토리 또.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줄 알았는데 트로트 가수였어. 그러니까요. 네. 아, 다음 주도요,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갑자기 네. 나를 왜요? 잊지 말아요 바로 분위기 확. 네. 원래 업다운 되는 거죠 뭐. 네, 이때 네. 술 한잔 딱 하면서. 괜찮습니다. 아, 소민 씨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그대 사랑하는
잊지 말아요. 15세기는 대항의 시대, 21세기는 대행의 시대.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입국 허절은 없습니다. 발급 번역 공증. 부모님 동반이 없어도 부모 여행 동의서면 전 세계 어디든 안전히 걱정 없죠.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대리운전 588-588 배치수 들려보자 588-588 딱 좋아 대리운전 588-588 배치수 588-588 누르기가 딱 좋아 배치수 대리운전 눌러보자 588-588 딱 좋아 볼륨을 높여요 힘든 하루 끝에 그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지금 귀 기울여봐요 내 맘의 소리 지친 그대 마음 위로할게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 치카치카의 주인공은 이규화님입니다. 아침에 와이프가 일이 있어서 먼저 출근하고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는데요. 바쁘다 보니 아이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우유를 옷에 쏟았고요. 근데 그 순간 잘 타일렀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어요. 아이도 놀라서 울고 불고 하고 어른인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소리 질렀던 거 치카치카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규환님도 출근해야 되고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아이는 좀 많이 놀랬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달래주셨죠? 그 마음 아이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할게요. 끝곡으로 데일라이트의 데일라이트 준비했어요. 볼륨 가족들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